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배관 피팅인 레듀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레듀서는 아스메 B16.9를 기본으로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속의 변화를 목적으로 서로 다른 사이즈의 배관들을 연결시킬 때 사용되는 배관 피팅류죠. 레듀서는 그림과 같이 콘센트릭 타입과 엑센트릭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콘센트릭 타입을 먼저 보시죠. 양쪽 오픈 구간 중심선끼리 일치하며 주로 수직 배관에 설치됩니다. 수평 배관에 설치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왼쪽이 잘못된 설치인 이유는 포켓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흐르던 유체가 멈출 경우 상단의 베이퍼 가스가 고일 수 있으며 액체의 경우에는 하단의 액체가 고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평 배관 설치 시에는 오른쪽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엑센트릭 타입을 보시죠. 양쪽 오픈 구간의 중심선이 불일치하며 주로 수평 배관에 설치를 합니다. 이때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평평한 플랫 방향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액체의 경우에는 평평한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반대로 설치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단에 가스 포켓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베이퍼 가스가 상단에 고이지 않도록 레듀서의 평평한 부분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탑플랫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소방 펌프가 설치된 구간을 잠깐 보고 가시면 석션 쪽에 엑센트릭 레듀셔가 베이퍼 가스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탑플랫이 되도록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 차지 쪽은 콘센트릭 레듀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네요. 흐르는 유체가 가스일 경우에는 가스에서 발생된 응축수가 배관 아래 고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레듀서의 평평한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즉 바텀 플랫이 되도록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상황과 설계 의도에 따라서 파이프랙의 배관 BOP를 맞출 경우나 드레인,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엑센트릭 레듀서의 플랫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드레인 구간에 설치된 엑센트릭 레듀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통 액체의 경우 상부의 베이퍼 가스가 고이지 않도록 탑플랫이 일반적이지만 드레인 구간은 액체가 고이지 않고 모두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바텀 플랫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